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남극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에 있는 부베 섬은 반경 1600km 안에는 바다 외에 아무것도 없고 섬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1700km 떨어진 남극 대륙의 퀸 모드랜드라는 곳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이라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와 엄청 멀지만 1927년에 노르웨이 탐험대원인 하랄 호른트베트 원정대가 한 달간 머무르면서 섬에 가장 오래 하였기 때문에 노르웨이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섬의 가장자리는 절벽이라 배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4년 영국 왕립 해군이 지질 조사를 위해 이 섬에 파견되었는데 바다 표범 군락에서 버려진 보트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보트는 물에 반 정도 잠겨 있었지만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고 하는데 보트 외에 그 어떤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난파당한 탐험대의 것이라고 하여도 보통은 보트를 피난처로 사용하기에 야영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 건 굉장히 큰 미스터리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경 1500km 내에 그 어떤 항로도 존재하지 않기에 어떻게 조그마한 보트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를 남겨둔 채 탈출했는지도 미스터리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쉽게 풀렸는데 영국 해군보다 7년 앞서 소련의 포경선 슬라바 9호에 있던 탐험대원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입도하였고 악천후로 인해 섬에서 고립되었는데 사흘 후에 슬라바 9호에 있던 헬리콥터로 구조해준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헬기로 구조되다 보니 보트는 버린 거라고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뭔가 되게 이상했는데 허무하게 풀린 미스터리를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구글어스 미스터리입니다. 10년 전쯤에 구글어스 미스터리라며 섬뜩한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특히나 네덜란드에서 찍힌 이 사진은 시체 유기 현장이라며 큰 유명세를 탔었는데 한 네티즌이 사진을 확대해서 사람 옆에 놓인 것은 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개와 함께 수영하고 나서 개털에서 떨어진 물이 피처럼 보인 거라고 합니다. 이라크의 한 항구에선 배가 옆으로 누운 채로 찍혀서 또 미스테리함을 보여줬었는데요. 진짜로 사고 나서 옆으로 누운 배라고 하네요. 은근히 구글어스에서 누워있는 배들을 자주 볼수 있다고 하는데 배들이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선 이런 빨간 호수도 찍혀서 피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구글어스 버그라고 합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의 블랙홀 이라고 하여 찍힌 사진은 고도 6,700m에 있다고 하는데 역시 구글어스 버그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아직 확실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도 있는데요. 뉴질랜드 오키의 항만에서 찍힌 그림자 같은 라인은 보트의 궤적이라는 설과 긴 뱀이라는 설등 여러 설이 있지만 확실히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남극에서는 특이한 시설물이 발견되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 시설은 까맣게 지워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까맣게 지워진 시설의 크기는 45 곱하기 22m의 거대 시설의 주위를 둘러싼 시설은 110 곱하기 20m로 굉장히 크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활주로에 작은 비행기가 이착륙한 흔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이 건설한 남극기지라는 설도 있고 남극의 채굴 시설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실한 용도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극장 시스템 다운 사건입니다. 90년대 미국 영화관에는 무비테크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티켓팅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도스 버전을 잘 쓰고 있던 극장들은 윈도우 9호가 출시되자 윈도우 버전으로 구매를 하여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같은 신문물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비테크 솔루션에는 제임스라는 이름의 해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아나폴리스에 있는 한 극장의 시스템이 몇 분만 작동한 후에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어 엔지니어와 밤새도록 원인을 찾아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었다며 회사는 그를 급히 아나폴리스의 한 극장으로 출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출장을 갔을 때 극장은 시스템 다운으로 예전 티켓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데요. 제임스가 서버 쪽으로 내려가서 전원을 껐다가 켜니 모든 시스템이 다시 되살아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나 싶었는데 10분이 지나 다시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다시 서둘러 서버실로 돌아가서 확인했는데 서버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시스템이 다시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서버실에 내려가서 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본사의 IT팀에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다시 시스템이 다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임스가 유심히 서버의 모니터를 살펴보았는데, 3차원 파이프
화면 보호기가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키보드를 눌러 다시 보호기를 사라지게 만들자 다시 시스템이 괜찮아졌다며 직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파이프 화면 보호기는 활성화되었을 때 서버 CPU의 100%를 활용하며 다운시켰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제임스는 빈 화면으로 화면 보호기를 변경하였고 더 이상 그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프로야구 빵 사건입니다. 약 20년 전인 2004년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는 기아와 두산이 붙었었는데요. 1, 2차전 모두 두산이 이겨 기아는 탈락하고 모두가 쓸쓸히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는데 다음날 그는 왜 그때 빵을 먹었을까?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아무리 귀하신 몸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같이 뭔가 현학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기사였는데요. 경기에 패배하여 모든 선수들이 침통해 하던 그때 한 선수가 빵을 먹었다는 게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른이 넘긴 고참의 고액 연봉의 선수라는 아주 간략한 힌트까지 남깁니다. 정말 쓸데없어 보였던 기사이지만 이 기사는 야구 팬들을 중심으로 점점 유명해졌고 결국 빵을 먹은 선수가 누구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나온 단서를 토대로 빵 범인 용의자를 추리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는 가장 고참의 고액 연봉인 이종범이었고 가장 큰 의심을 받았었지만 이종범은 은퇴 후 이야기쇼 두드림에 출연하여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선 빵 대신 술을 마시겠다라는 인터뷰도 합니다. 그렇게 되자 또 다른 고참의 고액 연봉으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박재홍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박재홍을 범인으로 단정짓고는 빵재홍, 뚜레재홍 같은 별명을 만들어 부릅니다.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박재홍을 합성해 브래드 재홍짤도 만들어내는데요. 실제로 많은 야구 웹툰 작가들이 박재홍을 빵과 관련된 캐릭터로 그리는 등 박재홍은 빵재홍이라는 별명을 은퇴 때까지 가져갔으며 실제 은퇴식 땐 바게트 빵을 가져온 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재홍은 빵 사건 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런 별명들이 생긴 거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빵 사건의 진실은 범인 알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하여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범인을 언급하지만 삐처리하여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는 편집을 보여줘서 범인이 확실히 있기는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그런데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야구 전문 기자가 범인은 FA로 기아로 와서 팀에 융화되지 못한 선수라고 하면서 네티즌들이 다른 선수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불상사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티즌들은 FA로 기아에 온 선수를 찾았고 팀에 융화되지 못하고 LG로 트레이드된 마혜영 선수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두드림에 출연했던 이종범이 빵사건 범인에 대해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선수이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최양남 선수가 또 다른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최양남 역시 해외 진출 도전을 계속하며 팀에 융화되지 못한 선수였던 건데 연봉이 당시 6천만원으로 고액이 아니라 또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빵 사건이 점점 잊혀지던 2014년 10년 만에 밝히는 빵재홍 사건의 결말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 한 기자가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냥 뉴스로 썼던 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고 그로 인해 박재홍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는데 박재홍이 아니라는 기사를 써도 사람들은 그래도 박재홍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박재홍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해설위원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끝까지 실명은 밝히지 않았는데 당시에 해설위원으로는 마혜영 선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야알 모시 간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양남이 출연해 혜영이 형 빵 먹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여 마혜영님이 99%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2019년 마혜영이 했던 인터뷰 영상에서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게임 저도 빵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여 범인임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담으로 박재홍 선수는 빵재홍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결국 언론에서 부풀려 이슈화시키는 일들이 은근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야구 3대 미스테리라고 하여 최준석의 사라진 OS는 정말로 OS를 먹은 것으로 밝혀지고 박수치자 사라진 심수창은 심수창이 일부러 장난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정근우의 큰 그림으로 유명해진 수비짤은 아직도 정근우가 입을 열지 않아 진실은 못 밝혀내고 있기도 한데요. 언젠가는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